새로운 강좌 또 안내입니다. 프로그래밍 피닉스 1.4, 버전 1.4 이상을 다루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19년 10월경에 출간되었습니다.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2월 26일이니까 이제 4개월 정도 전에 출간된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최신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상당히 특이해요. 크리스 맥콜드, 브루스 테이트 앤 호세 발림 이 세 사람이 공조한 책이고 이 책의 집필 기간이 무려 4년에 걸쳐서 그렇게 작성된, 써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4년 걸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크리스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각기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 사람 크리스 맥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피닉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닉스는 이 책은 게시판에 있습니다. 책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 책은 피닉스를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피닉스는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된 시스템이죠. 그래서 엘릭스를 만든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 발림이죠. 호세 발림은 엘릭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엘릭스를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한 사람도 있죠. 이 사람 브루스 테이트인데 이분은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클린 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집을 하고 해서 약 4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고 진작에 이걸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뒤로 미뤄놨습니다. 미뤄서 어디냐니까 프로그래밍 피닉스요. 350번부터 399번 그죠? 요 수업이 벌써 이번 이 수업은 350번부터 399번 사이로 진행을 하도록 그리고 구성하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사람이고 에피소드는 399번. 그리고 녹화 기간은 대략 일주일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2020년 2월 26일인데 대략 3월 2~3일 정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책 다운로드죠. 다운로드. 이 책은 피닉스 프로그래밍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 당연히 그리고 라이브 뷰라고 하는 것도 다뤄요. 피닉스 라이브 뷰. 요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라이브 뷰라는 걸 쓰게 되면은 현재 우리 피닉스 대해서 지금 공부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깊이 있게 하는 것은 이번 이 책이 처음이 될 텐데 예. 피닉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일단 무엇인지를 말씀드리자면 피닉스는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웹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피닉스 웹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인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앵귤러 혹은 뭐 리액트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리액트라든가 뭐 뷰.js라든가 뭐 앵귤러라든가 이런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잖아요. 자바스크립트의 이러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 대응하는 엘릭스 진영의 프레임워크가 피닉스예요. 그럼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피닉스 프레임워크는 백엔드입니다. 그래서 백엔드이니까 백엔드 서버 부분에서 일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프론트엔드 역할하고 있죠. 그렇죠? 프론트엔드니까 서로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 상당히 애매한데 이 백엔드에다가 지금 이제 프론트엔드 기능도 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액트나 JS나 앵귤러는 프론트엔드라고 보시면 되죠. 프론트엔드인데 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피닉스는 백엔드가 기본적으로 백엔드이고 거기다가 프론트엔드 기능이 추가가 지금 되고 있어요. 프론트엔드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브 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이고 그래서 역할이 다릅니다. 하는 역할도 다르고. 지금 라이브 뷰가 저도 최근에 접했는데 아직까지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까지 버전 지금 0.71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게 1.0이 버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상용 수준이 되고 아직까지 상용 수준은 아닌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라이브 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외에도 여러 사람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핵심 인력은 요 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엘릭스와 피닉스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피닉스 라이브 뷰를 만든 사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핵심적인 사람들이 만든 책이라서 피닉스와 엘릭스 관련해서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장 권위 있는 책이고 이 책은 2016년도 4년 전에 처음에 한번 나왔었대요. 나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용을 갱신해서 지금 새로운 판이 나왔습니다. 1.84 버전 1.4 이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요 교재를 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수업을 또 진행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지금까지 다른 교재들은 지금까지 제가 수업들을 쭉 진행을 할 때 다른 과목들은 굳이 교재가 필요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굳이 교재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수업을 따로 오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요 책은 교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였나요? 여기 있네. 요 책은 교재가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책입니다.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 어려운 부분들 같이 좀 설명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소스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피닉스 요 책의 소스 코드 그 웹에 인터넷 검색하시면 구글링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요렇게 VS 코드 환경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여기 소스 코드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특히 앞부분 말고 지금 보시면은 뒷부분에 가서 소스 코드가 동작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 어떻게 잡는지도 제가 수업 시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좀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1장, 2장, 3장, 4장 나눠져 있진 않는데 요 Getting Started 얘가 제일 첫 번째 1장, 2장 정도 되고 이게 이제 3장, 4장쯤 되고 컨트롤 뷰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채널은 좀 뒤에 나오나요? MVC 요게 6장인가 7장 그리고 퀘리 뭐 이렇게 오센티케이션 이렇게 좀 순수가 없이 이렇게 베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몇 장인지도 수업 시간에 제가 정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운로드 보시면은 이렇게 자 헬로우라고 돼 있는 부분 요게 우리가 이제 샘플 코드이고 이 헬로우라고 하는 샘플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리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팅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요 헬로우가 만들어진다. 다른 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센티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럼블이라고 하는 앱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요 럼블이라고 하는 앱을 만드는 과정이 요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과정들을 보시면 체인지 1, 체인지 2 등등 돼 있잖아요. 요 카운트라고 하는 요 뭐라고 해야 되나? 요 파일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체인지 1, 체인지 2 이런 식으로 유저 같은 경우도 체인지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쭉 보시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만들 이 교재 샘플에서 만들 교재의 앱이 상당히 재밌는 앱입니다. 어떤 앱이냐니까 동영상 플레이어 유튜브 플레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 플레이어를 두고 그리고 유튜브 플레이어 플러스 리얼타임 채팅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코멘트라고 해야 되나요? 코멘트
코멘트 채팅이 되겠죠. 채팅. 그럼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건데 재밌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유튜브 플레이어가 쭉 뭐 0.00초부터 쭉 플레이어 될 거 아니에요. 0.00초부터 예를 들어서 10분 00초까지 플레이어 된다 하면은 자기가 누군가가 코멘트를 달은 것이 예를 들어서 1분 35초 지점에서 코멘트를 달았으면은 그 코멘트는 이 유튜브 다른 사람이 유튜브 플레이어를 동작시켰을 때 그 영상에 1분 35초 지점에서 그 코멘트가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시간적인 진행 순서와 코멘트가 달린 시간이 서로 동기화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비디오입니다. 비디오죠. 비디오. 영상.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앱을 실제 완성된 앱 보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완성된 앱을 돌려놓진 않았어요. 마지막 이게 엄블렐라 앱 요게 마지막 아니 테스팅 OTP 엄블렐라 앱 예, 요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럼블 엄블렐라 럼블 두 가지가 있죠. 요거 요게 완성된 앱이니까 이 완성된 앱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앱이 무엇인지 먼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진행을 해나가죠. 굉장히 좋은 책이고 하여튼 피닉스와 엘릭스 두 분야에 다 걸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품질 면에서 우수한 책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책이죠 사실. 왜냐니까 피닉스를 만든 사람과 엘릭스를 만든 사람이 공존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부분들 좀 설명을 해 나갈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리 소스 코드만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 책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천천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쭉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나가는 순서는 이렇게 목차가 있죠. 간단하게 목차만 말씀드리고 일단 이건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ing Phoenix에서 Phoenix 시스템에 대한 설명 소개가 있어요. 이거 또 13페이지 분량인데 굉장히 좋은 책의 내용입니다. 한 문장도 빠짐없이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피닉스의 컨커런트 특징 그리고 코드가 아름답다. 네, 코드가 아름답죠.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 비하면 정말 엘릭스 코드는 아름답죠. 그리고 인터액티브하고 릴라이어블하고 뭐 이런 왜 릴라이어블한지 왜 인터액티브한지 왜 컨커런트한지 등등을 나누는 책인데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1번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가장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MVC, Functional MVC, 그냥 MVC가 아니라 Functional MVC를 구성하는 거예요. 모델 뷰 컨트롤러죠, MVC. 그죠? 우리 앵귤러나 뭐 리액트나 이런 것들이 다 MVC 프레임워크죠. 그죠? 뭐 MVC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델 뷰 컨트롤러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MVC를 Functional하게 구성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파트 1입니다. 파트 1에서 컨트롤러 액터와 체인지셋,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죠. 설명을 하고 그리고 authenticating user, 사용자 인증입니다. authentication이죠. authentication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에 generate라고 하는 개념. 그렇죠? generate가 무엇인지. 그리고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실장도 데이터베이스죠. 액터 퀘리. 그리고 MVC 프레임워크의 테스트. 테스트 분량이 무려 보시면 내용 보시면은 무려 30페이지예요. 지금까지 요 구성한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만 30페이지 분량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테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테스트 관련한 책이 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책을 하나 두고 있는데 그 책을 다루기 전에 요거 우리가 요 책이에요. 요 책을 다루기 전에 기본적으로 테스트에 대한 개념들을 익힐 수 있나. 이게 1장이고 파트 1이고 파트 2에서는 인터액티브 앤 메인테이너블 어플리케이션 해서 채널 개념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어버저버 우리 좀 다룬 적 있었죠? 어버저버와 엄블렐라. 엄블렐라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OTP에 대한 개념. OTP. 그리고 마찬가지 또 테스트. 이번에도 테스트를 보시면은 무려 20페이지를 할당하고 있죠. 테스트만. 그죠?
이것이 2장입니다. 파트 2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hat's Next 해서 이 부분 있죠. 다음 올해 다룰 게 무엇인가 해서 피닉스 라이브 뷰에 대해서 그리고 피닉스 팝스업 2.0에 대해서 텔리메트리 인테그레이션 이 부분 이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뷰가 무엇인지 라이브 뷰는 또 별도의 시간 우리 또 수업이 있습니다. 라이브 뷰 수업이 있는데 그전 여기 있죠. 450번부터 490번까지가 라이브 뷰인데 이 라이브 뷰를 다루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기서 다룰 거예요.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간단한 소개가 아니라 상세하게 다룰 볼 수 있는 예제들을 제공해요. 예제를 볼 겁니다. 그리고 팝섭에 대해서 Publication Subscription이죠. 그러니까 Publication과 Subscription 2.0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해서 쭉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책이 300페이지, 316페이지 분량이니까 뭐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딱 공부하기 좋은 책이에요.